자, 안녕하세요. 마늘 선별을 하다가 창고 뒤에 보시면 들깨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들깨 농사를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농사를 안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네 형님이 하는 곳인데 올해는 힘들다고 들깨를 안 심더라고요. 근데 들깨가 났어요. 약을 안 뿌리다 보니까 벌레 많이 먹었네요. 들깨 좋아요. 깻잎이 좋아요. 깻잎. 보시면은 여기가 들깨예요, 들깨. 들기름 많이 드시죠? 여기서 이제 깨가 열려요. 근데 이파리를 따게 되시면 깨는 조금 덜 열리겠죠? 제 와이프가 깻잎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숲을 맨날 헤치면서 깻잎을 따요. 자, 여러분들도 텃밭에 하실 때 약은 조금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약을 안 치면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뒤에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벌레가 있어요, 벌레.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드시다가 그냥 벌레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도 텃밭에 들깨, 깻잎이죠. 깻잎, 아시는 깻잎. 자, 요거를 텃밭에 조금 심으신 다음에 이제 들깨 수확을 하세요. 수확을 하시고 난 후면 이제 씨가 요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들깨를 안 심어도 이렇게 들깨가 나요. 자, 저희는 올해 이렇게 들깨를 깻잎을 마음껏 따먹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기농이 참 좋은 점이죠. 아줌마 많이 땄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뱀이 실려나? 보시면은 이렇게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 독거미가. 이런 거는 장화 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여기 있어. 아이고, 여기 들깨도 많고. 자, 요거는 박주가리래요, 박주가리. 하수와 사촌이죠. 요거 정말 좋아요, 남자한테. 아이고, 풀 봐라, 여기도 만만치 않구나. 자, 이제 들깨가 꽃이 많이 피고, 이제 가을이 왔나 봅니다. 가을이 왔나요, 진짜. 보시면 온데 벌레 많이 먹었죠. 참 이게 농사가 어려워요. 약을 많이 치면 소비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그렇다고 약을 안 치면 이렇게 벌레랑 풀이 많아요. 특히나 요 좌측이 제 창고인데, 창고 보이시죠? 창고에다 벌레가 엄청 많아요. 산밑이라. 엄청 많습니다, 벌레가.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벌레를 이길 순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텃밭에 이런 깻잎을 몇 그릇 숨기시고 이제 요런 깨를 수확하세요, 깨. 자, 수확하실 때 깨가 씨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해 굳이 들깨를 심지 않아도 이렇게 깻잎을 무한도 드실 수 있어요, 저희처럼. 자, 여기 보시면 깻잎 반, 풀 반이죠. 요거는 아는 형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풀 많죠, 그죠? 자, 보시는 제 창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농양의 끝판왕이라죠. 광역 방제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빚을 다 갚아서 이제 제 거예요. 요거는 100마력 트랙터. 자, 기농을 해가지고 제가 5년차인데 5년 만에 기계를 많이 사 모았네요. 아, 빚도 많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딱히 들은 말씀 없는데 이렇게 약을 안 뿌리시고 드실 때는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뒷면을 보시면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올해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병이 심하네요. 아줌마 한 곳이다, 한 곳에 자꾸 돌아다녀. 와이프 깻잎 딴 거 보세요. 많이 땄죠? 한 말씀 해주세요. 뭐라 그러고. 제가 유튜버를 한 지 이제 3일째인데 와이프는 부끄러운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런 거 벌레가 없죠? 아, 요런 거 드셔도 돼요. 씻어가지고. 벌레가 먹는 거 저도 같이 먹으면 참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텃밭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